다음으로는 영어로 의사소통 시 자주 사용되는 접촉사 역할을 한 여러 표현들의 예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e helps many people이라는 A 문장이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행동을 한 상황적 배경에 대해 더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비록 뭐뭐 일지라도의 의미로 사용되어 접촉사 역할을 한 표현 even though와 He is poor이라는 B 문장을 조합해서 He helps many people even though he is poor 이라는 A와 B가 결합되어 더 많은 내용을 담은 한 문장을 만들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I hired him이라는 A 문장이 있습니다. 이때 이런 행동을 한 조건에 대해 더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뭐뭐 이든의 의미로 사용되어 접촉사 역할을 한 표현 whether와 he's smart or not이라는 B 문장을 조합해서 I hired him whether he's smart or not 이라는 A와 B가 결합되어 더 많은 내용을 담은 한 문장을 만들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I love you forever 라는 A 문장이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행동을 하는 조건에 대해 더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뭐뭐 하는 한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접촉사 역할을 한 표현 as long as와 I'm alive라는 B 문장을 조합해서 I love you forever as long as I'm alive 라는 A와 B가 결합되어 더 많은 내용을 담은 한 문장을 만들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I did라는 A 문장이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행동을 했던 방식에 대해 더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뭐뭐 같이, 뭐뭐처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접촉사 역할을 한 표현 as와 you told me라는 이 B 문장을 조합해서 I did as you told me라는 A와 B가 결합되어 더 많은 내용을 담은 한 문장을 만들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He came wiser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때 더 지혜로운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wiser의 비교 대상을 이야기해주기 위해 뭐뭐 할수록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접촉사 역할을 한 표현 as와 he grew older라는 이 B 문장을 조합해서 He came wiser as he grew older 라는 비교하는 내용과 대상에 대해 명확한 이해가 되게 하는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여러 예시들을 통해 알수 있듯이 이 as라는 표현이 문장에서 하는 역할과 의미가 다른 표현과 비교해 매우 다양한 편인데요. 저는 이 as라는 표현의 사용 기준에 대해 사람들이 깊이 고민을 하지 않아도 바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역할과 의미로서 이 as의 표현을 문장에 사용하는 것이 상대방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 더 나은 활용 방안이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We are satisfied 라는 A 문장이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감정이 되는 조건에 대해 더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우선 누구든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접촉사 역할과 주어 역할을 동시에 한 표현 whoever와 comes here이라는 표현을 조합해 whoever comes here이라는 B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만든 문장을 기존 We are satisfied라는 문장과 조합을 하면 We are satisfied whoever comes here 이라는 내가 만족하는 감정을 갖는 조건을 명확히 이해되게 표현한 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때 앞서 말한 대로 whoever가 누구든이라는 뜻으로 주어의 역할을 문장에서 하기에 다른 주어가 필요치 않아서 문장에서 주어는 생략이 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접촉사 역할하는 표현과 문장의 조합이 자신이 속한 문장 내에서 하는 다양한 역할들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조동사 사용에 기존 동사의 보조적 의미 더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파엘이었습니다.